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이슈는 현재 코스피 지수가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근접 중인데 이러한 지수 상황이 저점 매수 기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박스권 하단 아래로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 지수 급락이 연출되고 있지만 이번 역시 박스권 하단 방어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방어 이유 설명에 앞서 이번 하락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한 달여간 증시 상황을 요약해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힘을 못 쓰던 증시는 3월 FOMC 이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연준이 3월 FOMC에서 예상보다 약한 25BP 금리 인상이 있었고 여기에 2분기에는 인플레와 관련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피크 가능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시장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연준 의장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물가 정점에 대해 속단하기 어렵다는 발언이 나타나고 있고 예상보다 지속되는 물가 수준을 잡기 위해 50BP 인상은 당연시 되는 발언과 함께 5월, 6월, 7월 FOMC 중 최소 한 차례 이상 75BP 인상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 연준 정책 중에서 가장 맥파적인 스탠스가 현재 시장에 새롭게 반영되면서 시장 급락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박스권 하단을 지지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5월 FOMC를 앞두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으로 진입하는 관계로 현재 높아진 75BP 금리 인상 확률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지수대가 과거 역사적 저점인 PER 10배이고 PBR로도 1배이기 때문에 추가적 하락이 나올 경우 저점 매수세가 크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현재 1분기 실적 시즌 진행 중인데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약 23개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 결과 70% 이상의 기업들이 추정치 대비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발표 이후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특징점은 지수가 박스권을 유지하는 관계인지는 몰라도 좋은 실적을 발표한 이후 시가총액이 큰 초대형주보다는 중형주급 종목들의 상승이 빈번하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수급 상황도 좋았던 중형주급 종목들 실적 결과가 좋았다는 점도 하나의 공통점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점을 모두 종합해 본다면 박스권 전략을 이용한 저점 매수가 유효한 시점이고 실적 시즌인 점을 감안해 초대형주보다는 실적 호전 예상되고 수급이 양호한 중형주급 종목을 매수해 실적 발표 이후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수 급락을 유발한 기준금리 인상폭이 결정되는 5월 FOMC를 앞두고 방어적 측면에서 수급 개선세 확실한 보험주 역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박스권 전략을 이용한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네, 두 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농기계 전문업체 대동입니다. 대동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실적 개선이 나타나는 중인데요. 2019년 8,300억 대 매출에서 지난해에는 북미 트랙터 수출 호조로 창사 이후 처음으로 연간 매출 1조 원을 돌파해 1조 1,792억 원을 기록했고 지배주주 순이익도 336억 원을 기록하는 등 좋은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순이익이 435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를 현주가에 대입하면 PER 8.5배로 추가 상승이 가능한 밸류에이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개최한 IR에서는 컨센서스보다 더 높은 이익 수준 달성 가능성을 피력한 바 있어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수급 상황도 양호한데 연체 이후 외국인 8만 주, 기간 158만 주 순매수 중이고 현재도 기간은 11 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 중입니다. 미국 수출 비중이 높아진 환율 수준의 수혜가 기대되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준비한 종목인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하나생명입니다. 하나생명은 생명보험주로서 금리 인상 시기에 생명보험주의 금리 민감도가 더 높다는 점이 좀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그 하나생명이 금리 민감도가 높은 편으로 금리 상승한 이후 수익성 및 건전성 수혜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면 연체 이후 외국인 124만 주, 기간 543만 주 순매수 중인데요.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현재 주가가 내년 예상 실적 기준 PBR 0.2배, PR 5.7배로
저평가 상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추가적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빠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는 종목이지만 일부 매수 후 추가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쓰신다면 장기적으로 양호한 투자 수익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네, 농기계 제조업체 대동과 보험주 중에서 한화생명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